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20년 정도 살면서 친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어떤 친구들이지는 않지만 친구로 살아보니까 지금 뭐 사람 같이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사람 사는데 살고 그리고 사자 만난 일은 거의 없고요. 정상적으로 2인 가서 사는 그 플러스 주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생겨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 9개 나라를 섬기고 선교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프리카에서 섬기는 동안에 이제 교회가 여러 군데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후방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기도와 또 글질과 또 티칭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반 정도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원의 미국 리서치 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주제로 지금까지 PhD 논문을 써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다 통과했고요. 이제 금년 말까지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 지어진 예정이 있는데 마침 서울 지역에 있는 동안에 선교 훈련을 좀 진행하는 몇 군데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신청하는 두 번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본수련회의에 말씀 초청을 받은 이후에 수련회의 주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되는 공동체라는 것인데 보니까 좀 아리까리한 그런 제목이라서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청년분들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섬기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감동은 두 가지를 바로 정확하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빈절에 대한 부분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때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바로 그 두 분의 나이인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제 밤 새벽 4시까지 준비했으니까 불쌍히 보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좋고 가급적이면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참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가급적 졸지 말고 우리 함께 가볼 수 있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금지된 질문 그런 질문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성경적인 결혼과 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설교에서 참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그 빈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가 있을 때는 어느 현지인 신혼 사역자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 부부가 굉장히 오픈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결혼한 지가 딱 2주, 3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남자 사역자가 저에게 이제 기도하다가 나올 얘기 드리고 나서 한 얘기가 부부 관계를 가지는데 남자가 premature declaration 그러니까 그 사정을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만족을 못한다. 이제 그런 문제를 고무적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할 때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스승이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조언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차원에서 또 성경적인 고찰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리고 서로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생활을 즐길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희한한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자꾸 제 주변에 하나님을 붙여주시는 그런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선배님 케냐의 그 교회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제자들 개척하기로 한 얘기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공동체가 이곳에서 이제 교단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그 annual conference, 그러니까 연례 집회나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런 논쟁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주 이분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별로 다룰 사람이 아닌데, 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수차례 이런 성장자 결혼과 또 성에 대한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비슷한 이슈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대부분은 인생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을 접하는 경우가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가장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삐뚤어지거나 미흡하거나 오버되어진 잘못된 지식들을 주로 친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성에 대한 티칭이라고 할까? 성에 대한 지식을 처음 여러분의 인생에 접하게 된 것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8, 9 정도는 연령에서 다 친구들이라면 잘못된 미디어였을 것입니다. 부모나 교회나 성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여러분이 더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궁금해보세요. 뭐 손 들고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성의 반대어인 것처럼 교회는 성경은 성을 배격하는 것처럼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지식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에 본문과 제자가 하나 찾아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전화의 형식을 수반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는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그 구절에 혹시 없는 영어성경이 가능하신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God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For our enjoyment.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누가 더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원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소위 열린 예배의 창제자로 알려져 있는 빌 하이벌즈 목사님은 미국 사회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을 미쳐버리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국만 sex crazy society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미국은 대놓고 섹스 크레이즈 소사이트라면 우리 한국은 숨어서 섹스 크레이즈 소사이트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생활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간과할 수 없는 치명타는 바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데일 다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은 Pornland, How Porn Has Hijacked Our Sexuality 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세계 청소년들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평균 연령은 11.5세라고 학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이 첫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평균 연령이 11.5세보다 사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한국의 인터넷 스피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원산지인 미국을 놀라운 그 속도를 가지고 앞선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동시에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 역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미국과 거의 어깨를 펴는 만큼 상위권을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벌써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대두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에인 레인이라고 쓰는 분이 앤나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2011년도에 쓴 Big Porn Incorporated라는 글에 보면 인터넷 포르노는 이제 현재 글로벌 헌 바로 국제적인 해악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가 이제 미디어에서 마치라고 포르노 성향은 일종의 무슨 문화인형 부추겨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야동이라는 단어까지 창출해가면서 마치 인터넷 포르노가 무례한 개인 영화 성형 수준 정도인 것처럼 여기에끔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회상을 보게 되는 거죠. 60세대 청년부의 목회자인 마크 드리스코 목사님은 그의 저서 P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이 아니고 Porn Again Christian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의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의 포르노 사이트 방문율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포르노가 심각한 것은 일본 남녀로 하여금 진실된 부부 생활의 혼을 철저하게 변질시켜버리고 많은 사회적 경폐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과 한번 제가 이렇게 만나서 성에 대한 그런 성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 성경에서 너무도 먼, 타락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잘못된 성경 시대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실제 부부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허위성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생에서 모든 것을 왜 하고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왜 하는가 두 가지 Why do it? 그리고 How to do it? 제가 지금 조율해가지고 이게 PPT 띄우는 것도 한자버렸습니다. 이게 아프리칸 데이즈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제가 좀 꽃 한 나발 선사를 가져왔는데 아프리카에서만 나는 데이즈 꽃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why do it, how to do it, why have how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원상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9세, 19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대부분 초보 운전 시절에 청년들이 그래 하듯이 저도 운전은 빨리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대박 대형 사고를 내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나가서 깨달았죠. 아, 운전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바로 잘 죄송합니다. 운전을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초인이요. 인생은 빨리 하는 것만큼이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것만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주 큰 대가를 치우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안전하게 할 때 드라이브도 즐길 수가 있고 기동력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빵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우려를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만나라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획득하도록 대부분 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따야 하는 것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을 아는 거죠. 제대로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나는 운전을 못하게 하는가?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갈 자신이 있는데. 왜냐하면 운전 자체가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는 그래서 성생활에 면허증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면허증은 바로 다른 말에는 결혼이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또한 사회학과 그리고 의학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방법으로 섹스를 하고 성생활과 결혼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최고의 만족이 있는가를 함께 증명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도가 참 높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청년 사역자인 존 카먼 목사님은 성에 대해서 다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섹스라는 것은 그저 청춘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하는 이루어지는 육체적 탐닉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성생활을 묘사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은 바로 히브리어의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적하기를 두 사람의 몸이 함께 아주 깊은 차원에서 심도 있게 용접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섹스를 통해서 남녀의 영혼력이 한 존재로 접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섹스를 거듭하면 할수록 둘은 점점 더 뛰어내기가 힘든 하나의 결합체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성행위가 결혼 속에서 인행이 되어지면 부부는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성행위가 결혼이라는 헌신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 부부가 아닌 사람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 간의 존재의 일부분이 찢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 파트너를 수차례 바꾸는 사람은 연구풀 찢어져 나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맛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생활을 즐기고 만끽하기를 여러분이 더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보고 성을 만끽하고 성 자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 답은 너무 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질문할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답을 모를까요? 알까요? 뻔하게 아는 걸 왜 하나님 물어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좀 해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를 즐기길 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의 author of sex, 성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최고의 성생활을 만끽하기를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 자신만을 심지어는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기쁨으로 맞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그 peer pressure로 완타될까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좋은가를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계획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를 무엇을 통해 만나라는 성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회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Put your hope in God who richly provides everything to us for our enjoyment.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생활에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제일 잘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결혼 생활 안에서 남녀가 최고로 만족하는 섹스가 실제 삶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드신 성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부부가 사실상 성관계를 갖기 전에 이후에 여러분이 결혼하시면 심지어는 잠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이 섹스를 잘하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즐기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섹스야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살짝 웃어버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무슨 교회에서 불금연에게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은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관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성에 대해 인간에게 더 잘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통로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같이 이 수련회에 오시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들 이런 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을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뒤에 가서 잘못된 다른 출처에서 성에 대한 가르침을 얻으려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연애는 뭐라죠? 성경적으로 볼 때 연애는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는 연애를 즐기고 연애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는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은 왜 합니까? 연애를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아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는 그 위대한 사람을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축복 안에서 삼생관을 비롯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사람의 우리 삶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최근 그 어떤 학자 같은 조사를 해봤는데 영화들의 배드스님들 중에 여러분 80% 이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들 있잖아요. 지금 하울리우드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것이긴 하네요. 전 세계 영화들의 배드신들 중에서 80% 이상이 혼외 정사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서로가 섹스를 혼외 정사인데 만끽하는 것처럼 연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는 그게 실제입니까? 연기입니까? 연기지. 이걸 우리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건 학교에서 조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남녀는 이 이혼 남녀는요 부부가 아닌 남녀는 충동과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서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그저 성행위를 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참된 만족도 없고 그냥 서로 간의 섹스를 통한 성경 제가 봤던 성립도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계조사를 보면 가장 생생해서 만족을 느끼는 대상들은요, 바로 40세 부부들입니다. 뭐 전혀 안 만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크리스천 부부들, 여러분, 실제적으로 통계조사 보면 비크리스천 부부들보다 훨씬 더 성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천 부부가 이 시대 결혼한다고 치면은 한 10년 같이 잘 융화해서 서로 대화를 시켜하고 하나가 되고 자녀도 출산하고 10년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 가장 하나 되는 아름다운 완벽한 섹스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화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영화의 배드신들이나 프로노 사이트들은 완전히 허위에 불가하다는 것은 밝혀지는 쓸데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한국 청년들 혼전 성립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도 희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생활의 축복과 만끽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주신 거라. 교회 수업에까지 와가지고 무슨 해결망치한 소리가. 여러분 성경에 아가사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결혼할 때 되면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 참여를 없는데 별로 무슨 말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 결혼할 때쯤 되면 좀 깊이 읽어봐요. 특별히 남자들은 부부가 될 준비를 하는 그런 남녀 성령 성령님께서는 성령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책을 써놨을까? 여러분 물론 아가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아가서는 아주 티피컬한 부부 성생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생활을 하되 단지 제대로 잘 하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최악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아가사라는 지침서까지 성경을 집어넣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취하려거든 그를 군대로 내려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증인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강에 돌아가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성령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늘 이토록 우리가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결혼까지만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까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결혼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여러분과 저는 준비된 남편, 준비된 아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오해가 혹시 닥치게 되는 현실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미국의 선교단체인 Focus on Family가 발표한 객관적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여러분 혼전 성립을 경험한 남녀의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런던 박사가 1991년도에 발표한 조사를 아까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맨, 에드넌, 마이클, 마이클스, 러민즈 박사 학자들이 1994년도에 동일한 논문을 발표했고요. 2002년도에 힐튼이라는 학자 또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치먼 2003년, 클라우드 앤 캄턴 2006년, 그 페이크라는 학자가 최근에 2011년도에 무엇을 발표했냐, 혼전 성결 결혼생활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그런 발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디어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누가 맡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생활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혼전 성결의 경험에 있는 남녀나 이후에 이혼율도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불륜,
분류를 정의하기가 어렵죠. 분류를 저지를 경우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해 가지고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도 혼전 성교, 혼전 동거의 경우가 있는 부분과 2배 정도 높다고 검증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이 구타가 아니라 심각한 폭력은 혼전 동거를 한 부분과 5배 이상 높다고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혼전 동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동거간의 우울증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조사가 보면 혼전 성교의 경험이 있는 이들의 60%가 여러분, 60%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상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부부 생활에 성적 불만족을 고민하고 있다는 집계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60%. 여러분, 우리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좀 경험해야 하는 것들 다 잘할 것 같지요? 다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성생활의 방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성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80%가, 놀랍지 않은 80%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상 밖으로 결국은 이혼하고 만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흠을 깨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슴이 키운 줄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최고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메뉴를 성경에 넣어가면서까지 여러분과 제를 잘 성장하고, 잘 즐기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7절,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9절을 통해서 혼인의 정서를 분명히 죄인하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당당하고 축복된 성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뒤에서 하지 말고 대놓고 축복된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성생활을 즐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수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부터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제는 모든 실수들을 눈과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이사야에서 1장 10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인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경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진실된 기쁨이 없습니다. 단지 일체적인 충동과 이후에 남은 후회란 말이 가득할 겁니다. 후회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보고 조직지 말라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죄 짓는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다리꼬들 꺾어놓으려고 한다면요. 바로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안 좋기 때문이에요. 죄지만 우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싫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성경 기록하고 심지어는 아주 책까지 하나 써가면서 아바사라는 책을 쓰면서까지 제발 이렇게 해서 잘 살아라.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잘 살길 원하지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우리한테 다 이런
율법들을 주어가면서 성생을 못하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인생을 최고로 즐겁게 살게 원해요. 그리고 정말 즐겁게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지적 고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잘 해가지고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순리를 따라 살 때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한 지가 이제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경제 부흥을 경험해 왔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쓴 그 나쁜 사마리아라는 책을 보면, 경제학자님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얼마나 놀랍게 보장하고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40년 만에 이런 경제 성장은 미국이 200년 만에 이런 경제 성장의 속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이 150년 만에 이런 경제 성장을 우리는 40년 만이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부각되게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겉은 컸는데 속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에 정말 예수 믿은 이유를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보면, 너무도 지지를 못하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예수 믿음을 복받는다는 그 메시지에 클릭해서 어찌보면 주님을 따라온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을 여러분과는 성형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만 해졌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사회와 접촉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아비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회의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사업 잘 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좋은 대학에 오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 따라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으면 한다. 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되게 되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삶의 어느 때인가 가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다 보면 거기에 최고의 행복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잘 돼가지고 예수 믿다가 축복받다고 그런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방법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무슨, 아니 요즘은
성경 경험이 없으면 왕따를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고 갈리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떤 속임수를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결혼생활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성생활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잘 즐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잘 살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지금 영원을 받고 있습니까? 혼전성교와 혼외 정상의 내용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해롭습니다. 그런 건 기쁨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흠을 깨는 존재의 커스의 키워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자아내는 가장 사실없는 행위로 무엇을 디자인하셨느냐는 바로 성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죄의 유혹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직 미혼인 청년분들께서 그래서 이성을 교제할 때는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나 환경 또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점은 뭐죠? 실수할 것 같은데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자리 가지 말고, 그럴 때는 피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장 지혜롭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자요 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에게 혼전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인도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만큼 존중하는 게 아니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정말 평생을 가장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뭐 모른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으로 그걸 아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도 계속 어떤 죄를 요구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만이면 이후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서로를 돕고 지킬 줄 아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남녀의 결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는 케이스는 사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룻과 보아즈 또 아담과 하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둘의 만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은 창세기 24장 리브와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특이한 사람은 여러분 둘 다 준비된 신랑, 준비된 신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 정년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준비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결혼 정년이라는 사실상 여러분과 저에게 달랐다고 보는 것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그런 모든 부분들 준비된 사람은 바로 준비된 신부만이요, 지금 준비된 신부가 되어준다는 말씀이죠. 이번 성경이 말하는 준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처자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남자분들이 여러분의 와이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신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 지금도 여러분 나의 미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안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묘사가 되어진 이삭을 남편으로 맡게 되는 뜻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버지 부대를 여름 후에 떠나가게 되는데도 뭐 확실하니까 이삭에게 시집을 가기를 당장 가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그 이튿날 아버지와 합의하에 곧바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왜 자신의 남편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와이프를 찾지 않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신부를 찾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간증을 엘리에서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한다 이러한 설명을 엘리에서 듣고 나서 이 남자쯤 되면 하나님 나에게 정해주신 남자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우리 여자 사회분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남자가 나의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라고 말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성령에 관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부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는 저와 제 아내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가 프로포즈하기 전에 그 전날 밤 교회에서 차를 아끼도록 했습니다. 제가 차가 기도를 잘 못해요. 보시다시피 졸리면 해동해동하는 사람인데 제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할 때는 꼭 차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중대한 사항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건 절대로 인생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Which God will I serve? 하나님을 어떤 신을 내가 믿고 평생을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가. 두 번째는 누구와 결혼해서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가운데 뭐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이제 과거이고 이제부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라죠.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면 안 돼요. 평생에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제 인생에서 세 번과 설회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이제 프로포즈 하기 전날, 그날 밤에 들었습니다. 긴 얘기를 제가 시간상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데려온 사람이다. 그런 것 끝났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제 마음속에는 감동 같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저 혼자 생각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집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리브가 같이 거의 뭐 생각 없는 사람 같이 레슨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내가 그 사람이 참 처음에 못 알았던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설명을 했더니,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와 이삭의 스토리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늘의 방법대로 결혼하면은, 여러분, 짝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져가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인도를 주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온 여자라는 그 음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지난 17년, 거의 한 18년이라는 좋은 시절, 또 굳은 시절을 함께 동남아에 오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아내로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굳은 시절에는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하고 사랑했지만 힘들면 가서 따질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평생 같이 삽니다. 지금이야 다 좋지요. 저는 청년분들께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들이 사랑하다가 죽었으니까 평생에 그렇게 사랑한 세계 연인을 우리에게 알려줬지요. 만약에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렇게 세계 연인을 남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같이 살다 보면은 굳은 시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또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여자 입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저 혼자 생각이고, 뭐,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결혼을 내겠습니다. 이번 그, 결혼과 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리하고 다음 강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순결수행은 순백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고의 성장을 위해서 나 스스로 적절하게도 결정하는 현명한 인생의 투자가 바로 순결 사회인 것입니다. 내가 방황을 생각해요. 내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 가장 좋은 인생 살라고 가장 즐거운 생산을 위해서 하늘의 방법도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순결 사회인 것입니다. 알아서 2장 7절, 3장 5절, 그리고 8장 4절을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는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순결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혼 남녀는 결혼 전까지는 스스로 성적 욕구를 깨우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째서도 아니에요. 왕성하지요. 그러나 내가 평생 즐겁게 살려고 나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가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섹스를 가장 만족하게 즐길 수 있는 나의 투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만족한 섹스는 여러분 전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동거를 통해서 궁합을 맞춰보는 행위 같은 거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야동, 성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절대로 실질적인 만족은 거기 없어요. 그런 거는 실제 생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곧 대화 소통을 통해서 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배우자와 깊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성을 확인해서 서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서로를 만족시키고 또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허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예요.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성감대와 선호하는 성향들을 서로간에 배려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들 말하는 이상한 그 지적하는 얘기를 듣지 말아요. 성감대를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나가요. 근데 그걸 발견하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정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1년 동안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살면서 특별히 시험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몇 년 지나다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처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주신다면 기쁨,
즐거움을 받고 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때 가장 만족스러운 섹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생활이요 성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성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한 5분 정도 우리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다른 분 세 개 만나주시고 바로 와주시면 그 다음에 비전 강의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결혼과 삶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결혼과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하나님 배우님한테 정말 실천하면서 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